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대대호입니다.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레트로 플레이 시인 고독스 럭스 주니어와 럭스 시니어에 이어가지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모델인 여기 앞에 있는 럭스 카데트를 오늘 소개시켜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은 긴말 필요 없이 인트로 영상 먼저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요즘 분들이 이제 빈티지한 느낌이나 레트로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플래시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저를 찍을 수는 없고 MG 모델분을 좀 섭외를 해야겠다 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터로 있는 이제 지인분을 통해 가지고 모델분을 좀 섭외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분한테 사진 촬영도 좀 제가 부탁을 좀 드려 가지고 이렇게 좀 촬영을 해보면서 직접 또 느끼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소통을 하고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점들은 뒤에 가가지고 다시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 제품, 카데트 제품의 외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은 네, 이렇게 생겼는데 요 보면 좀 뭔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약간 옛날 연필깎이 같이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플라스틱 느낌이고 이 전작들하고 동일하게 겉에 외관은 이 인조 가죽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특이한 점은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해서 이렇게 플래시 부분, 전구 부분과 그 다음에 디퓨저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다시 안으로 슬라이드를 넣으면 이렇게 매립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동하거나 보관을 할 때 혹시나 이 전구가 파손되거나 그런 걸 조금 막아줄 수 있는 네,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전작들하고 동일하게 요 뒤에 있는 버튼들이라든지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건 동일해서 제가 뭐 디테일하게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USB-C 타입하고 수동 카메라들 위해 가지고 또 연결하는 또 후레쉬를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핫슈에다가 연결하는 핫슈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배터리 타입은 아니고 충전 타입이기 때문에 이 USB-C를 통해서 충전을 하셔가지고 바로 사용하면 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럭스 카데트는 ISO 100 기준으로 가이드 넘버가 한10 정도 되는 관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펙상으로 이전에 제가 리뷰해드렸던 이 럭스 주니어는 가이드 넘버 12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큰 이 럭스 시니어는 가이드 넘버 14 정도입니다. 이게 보기에는 이 럭스 주니어가 이제 사이즈가 제일 작아가지고 강량이 제일 약할 것 같은데 이 럭스 카데트가 오히려 이제 스펙상으로는 강량이 제일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써봤을 때 뭐 대낮에 근거리에서 사용할 때는 뭐 이 정도 강량들도 전부 다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종전에 출시했던 뭐 럭스 시니어나 주니어랑 사용법이나 제품의 여러 특장들은 아까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걸 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지인과 나눴던 것들, 그 다음 모델과 얘기했던 부분들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대낮에도 플래시를 사용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플래시를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에 대낮에 플래시를 이용하신다면 뒤에가 상당히 밝고 앞쪽이 어두웠을 때 인물의 안부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밝게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광량이 엄청 센 그런 조명은 아니지만 이번에 촬영할 때는 낮이 정말 밝았거든요. 그럼 밝은 환경에서도 충분히 인물의 어두운 부분을 커버하기에는 충분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캐치아이 효과로 피사체에 생동감을 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촬영을 진행해 준 지인이 아무래도 이제 이게 플래시가 발광이 되고 특히나 이 디퓨저 부분 요게 이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모델의 눈동자에 캐치아이가 좀 잘 잡히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생동감이 있고 좀 눈동자가 또렷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만 보면서 세 번째는 별도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활용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원래는 후지필름용인데 얘는 사실 범용이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아무튼 범용이라 얘도 그냥 맞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카메라랑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얘가 카메라에서 벗어나서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리를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게 있으면 바운스가 가능하겠네. 맞아요. 네. 이것도 굿 아이템이다. 네. 저는 사실 이 방식을 많이 씁니다. 아. 네. 그리고 급할 땐 이렇게 해야 뭐 채널 설정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맞물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또 이게 되게 괜찮아요. 오케이. 아 좋은 팁인데요. 그럼. 네네. 이번에 이제 그 지인이 그 별도의 핫슈 케이블을 따로 별도로 가져왔는데 그걸 이용하니까 그 자유자재로 플래시를 좀 이동시켜가지고 뭐 바운스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핫슈 단자에서 벗어나가지고 조금 다른 쪽에서 조명을 때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케이블들 찾으셔가지고 호환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법령적인 것들은 다 호환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 케이블 이용하셔가지고 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조금 더 다양하게 플래시 효과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이제 레트로한 외장 디자인 그리고 이제 레트로한 사진까지 얻을 수 있다, 네, 그런 뜻인데요. 말 그대로 레트로하고 빈티지한 느낌을 잘 내주는 그런 플래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외관도 상당히 좀 특이하고 이뻐서 저희 모델분도 이걸 보시고 이쁘다, 그리고 상당히 뭐 좀 레트로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조명 어떤 것 같아요? 신기해. 좀 이쁜 것 같아요. 네. 빈티지하게. 이게 요즘 분들이 되게 아날로그적인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촬영분들도 보면 요즘 이렇게 다이렉트로 플래시를 때려서 조금 빈티지한 느낌을 많이 내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촬영하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MG분들한테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무게나 사이즈가 가볍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이렇게 호주머니나 가방에 가볍게 놓고 다니시기에도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핫슈 이 마운트 부분이 조금 짧아서 회전하거나 분리할 때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단점. 이거 돌리기 힘들어요. 그래? 네,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이렇게 눌려 있으니까. 그래. 조금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 여기 목 부분이 조금 짧아서 특히나 제 라이카에 장착을 했을 때는 이렇게 손가락이 조금 들어가고 돌리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카메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 부분이 조금만 길었으면 좀 회전하기 쉽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 제품은 작고 캐주얼하게 들고 다니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제품인데요. 엄청 밝은 플래시는 아니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아마추어 분들에게 충분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플래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뭐 럭스 주니어라든지 럭스 시니어도 있으니까요. 자기한테 맞는 플래시를 선택하셔서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